정부 수립 10주년을 기념하는 공보실 사업의 하나로서 우리 고래의 음악, 무용, 연극들의 우아한 고전 예술을 널리 외국인들에게 소개하며 아울러 우리 민족 예술을 보존 발전시키고자 마련한 민족 예술의 전당인 원각사가 드디어 작년 12월 22일에 개관되었습니다. 이 원각사 극장은 55년 전 당대의 예술가 이인직에 의하여 창건된 한국 최초의 근대식 국립극장으로서 한국 무대예술의 보금자리였던 것을 다시 부활시킨 것으로서 잃어버려져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예술을 찾아서 보존하고 우리 예술인들에게 활동 무대를 주어 그것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날 개관 첫 공연에는 많은 내외 귀빈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인들을 통하여 원각사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예술은 보다 더 해외의 그 빛나는 모습을 알리게 될 것입니다.